저는 당시 기도학벌 위에 머리를 받치고 있었기에 참혹했던 현장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의 생명을 노린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칫 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의료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주 전에도 따라다닌 정황이 나오며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륜적인 자작극을 설파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기도학벌 위에 머리를 받치고 있었기에 참혹했던 현장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무 데크에 빈틈이 있었음에도 출혈이 많아 피가 흥건히 고인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참가하시길 엄중하게 요청과 경고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온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습니다. 지도에는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독도만을 콕 집어서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화면엔 우리 영토 어디에도 독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지우고 영토분쟁지역이라고 분류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긴급상황에도 일본은 독도를 챙겼고 우리는 독도를 빼먹었습니다. 왜 이 정부 들어 독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대통령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굴종외교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님 누군가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범정부적으로 점검하여 국민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무회의까지 연기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김건희 방탄회의로 국민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이해충돌, 재척 사유로 보입니다. 스스로 회피해도 시원찮을 판에 부끄럼 없이 신년사에서도 이념,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한 해가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 입장을 철회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공정과 상식을 다짐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